바로 귀 따다다 잘한겨. 코치를 한다고 일이 이렸나 저렸나고 코치를 해줘. 그럼 여기서 제일 잘해요. 그러자 이끌게 잘하지. 이제 우리 게이트볼장에서 한마디로만 선생님이요. 집에서는 입에 거미줄만 치더만 밖에서는 요렇게 딴 사람이었구만. 내가 주장한 일 한 10년 되지. 10년이요. 여기 주장이 뿐만 아니라 군 주장도 돼. 군 주장을 해. 주로 아. 군 주장. 이제 어디 도대나 전국대에 가면은 주로 내가 주장을 많이 하지. 어쩐지 대회 있을 적마다 마산, 군산, 전국으로 돌아다니더만 저거 타려고 그랬구만.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왜 아내분하고는 같이 안 하세요? 이제 나 같이 하면은 이제 집안일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누가 할 거야. 그럼 걱정되는데? 뭐요? 내보고는 그니까 집이나 지키라는 것이요? 그러면 안 되지라. 아이고 내 속은 있는 대로 다 뒤집어 놓고 푸짐하게 한 턱은 친구들한테 써는겨? 예? 아, 100점 만점이에요. 어디든지 100점 99점. 아, 인기가 좋으시네요. 인기 많으신데 나를 그렇게 좋게 봐줄게 그러지. 아이고 100점 맞으니까 줬어. 에이 암만 밖에서 100점이면 뭐랴. 집에서 0점인디 0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가. 그렇게 내가 놈하고도 말을 잘한다 할게. 놈하고는 그래도 우리 집 오면 나하고는 그렇게 말 안 해. 어째서 그렇게 안 하고. 싸우셨어요? 싸우도 안 해 우리는.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 싸우는 거죠. 안 외로우세요? 응? 혼자서 일하시네. 혼자 이렇게 풀 품은 재미로 이렇게 해. 재미? 응. 영감이 나가 돌아댕길 때 나는 여기 고추밭부터 깨밭, 콩밭 다 메러 다닌단께. 여기는요 우리 영감이 하루도 안 빼놓고 다니는 복지회관인디 본인 말로는 엄청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하더라고. 10원짜리 아들 치킨. 총무. 총무. 무슨 일 무슨 일을 하는데요? 5만 원 다 하지. 화투도 칠 줄 모르는 양반이 동전 바꿔주느라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겠지? 모든 일에 다 하세요 다. 이분이 간여가 안 되면은 여기 안 돌아가. 바쁘시네요. 뭐 1인 8역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밥 풀매자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만 복지회관 공도 풀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뜯고 어? 참말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보수도 없는 인자 봉사활동 직장이지. 이제 우리 이제 운동실에 가서 이제 운동기구 같은 거 점검해보고 또 식당 운영을 얼마나 한가 식당 이제 영양사와 같이 타협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자판기 점검도 하고 또 이제 청소가 잘 됐는가 그런 것도 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회관 운영하는데 뭐 소리 장구 정리 같은 거 타고 그러지. 모든 걸 다 하세요. 집에서 집에 와서 아내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여기 밖에 사는 일, 남자 하는 일은 뭐 밖에 안에 가서 그 특별한 이야기 할 것이 없지. 뭐다로 내가 밖에서 하는 일은 뭐다로. 어째 저리 말할까이. 안 되겠어. 오늘은 내가 같이 밭에라도 나가자 해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다 오시고서 얼른 오시지. 뭐도 바쁘요? 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전화하라고. 얼른 오시오 얼른 와 얼른 정신 먹었으니까 얼른.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어. 얼른 오시오. 예? 예? 대단한데. 사실 우리 영감이 옛날엔 안 그랬어라. 결혼 전에 우연히 나를 보고 아주 뿅 하고 반해갖고는 내 사진을 사방팔방으로 구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봤다는 거 아니오? 저런 재연도 해주셨네요. 뭐 어쨌거나 연기를. 그렇게 내 좋다던 양반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는디 어느 날부턴가 이장의 총무의 마을리를 맡은 수로는 양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내하고는 말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 내 속이 편치 말라는 것이지. 아니 뭐예요 내만 쏙 빼놓고 무슨 일이 벌어진겨? 사랑스럽고 정기로운 우리 양반 아내하는 사람은 편치 좋다고. 이런 노래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주 나
빼고 다들 신났네, 신났어. 그러게요. 이렇게 어려워.